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게끔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내 결론이 한번 도전해봐라. 거기 신장면이었어. GPT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해. 10살처럼 나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답변이 더 쉽게 나옵니다. 대놓고 써먹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끔 우리 회사의 단점이 온 것 같아. GPT와 GPTS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사전 박스 때 있던 게, 얘는 요리 관련된 걸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직업 학교를 연계해달라고 해서 철저하게 요리 관련된 걸로만 답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그냥 ChatGPT로 돌아볼게요. 원론적인 얘기 나온다면 저는요 제 개인에 관련된 GPTS를 따로 만들어요. 창업 강의 진행에 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만들어봐라고 얘기를 하면 제 책에 250 페이지 되어 있는 게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서죠. 곳곳에 써먹어야 돼요. AI를 활용해서 뭔가 이분들한테 돈을 벌게끔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제가 대략 한 2-3주 동안 고민했을 때 내린 결론이, 정부지원 과제를 한번 도전해봐라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제가 정부지원 과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중진공이랑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된 거 유튜브 쳐보시면 저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팁을 드릴지 알아요. 누적교육생 대략 한 700명 정도 넘게 양성을 했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AI는 적용하려고 배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돌려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조금 재력이 있다, 아니면 조금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어려운 거 개발 맡기세요. 아니면 아예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아예 강사를 초빙할 거면 아예 만들어 줘주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강의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쌉니다. 적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인건비가 비싼 시기에 배우고 뭐하고, 오 한의원 원장님 한 3개월 가까이 배우면서 교육과정 다 들으시면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쓰셨어요. 마지막에 딱 만든 거 진짜로 실제로 자기 캐릭터 만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이분은 뭘 한 거지? 차라리 배움에 대한 갈증이 많으신 분들은 노터치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멘토로 저를 선정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는 꿈 깨라라고 아예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 적어도 돈을 받는 강사고 교육을 한다라 그러면 그분한테 예의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려야지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강사가 있고 가짜 강사가 있어요. 가짜 강사는 뭐냐면 이렇게 교육을 듣고 나서 이걸 다시 가서 교육해요. 또 뭐가 있냐면 되게 어렵게 이론적으로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고, 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이 망상적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이제 꿈을 꾸거든요. 우와 이거 되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근데 이분들이 가짜 강사 같은 경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신기하니까 자기 입으로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AI로 하면 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데들이 별로 많이 없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미리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부용으로 쓰는 것만 이번 툴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수익으로 접근하시는데 실력이 없는데 수익으로 접근하신 분들 죄송스럽지만 좀 있습니다. 이걸 돈을 번다라고 하는 개념은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해야 돼요. 단순히 AI 관련된 걸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용으로 내가 쓰는 거는 확실하게 좀 잡아두자라고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땐 비용 대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 작업용으로 좀 더 봐줘야 되고,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선 모르기 때문에 고차원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용량도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ChatGPT는 유료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과감하게 어느 순간 이게 맞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유료를 권해드립니다. 왜냐?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돈으로 사야 돼요. 뭘? 시간을요. 제가 봤을 때는 ChatGPT 4.5 정도는 유료로 하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 그래야지 GPTS를 갈 수 있으니까. GPT의 기본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요거 해라고 하는 게 AI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반응하기 쉽다라는 소리.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10살처럼 나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답변이 더 쉽게 나옵니다. 문맥을 구분하라. 적절한 띄어쓰기와 내용 구분이 필수. 해놓고 써먹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오너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분석할 것도 필요해요. 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편견 없이 얘기하고 너 내 편에서 얘기하는데 너 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끔 우리 회사의 단점이 온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뭘 놓친 것 같아. 잘 이해했어? 중간에 체크를 하고 알겠냐라고 물어보고, 회사 입장에서 막 얘기해주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얘기해주고, 내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고객에서 얘기해주고, 중간중간 해가지고 계속 단계별로 좀 공략해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매우 중요하다. 할 말만 하자. 딱 이런 느낌으로 군더더기 없이 자꾸 쓰시는 게 답변하는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갑자기 당신의 마음까지 모른다. 뭐 제가 SM 사장이에요. 야 트로트 가수 한 명 뽑아봐라.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럼 직원들이 우와 노래 잘하고 키 크고 잘생겼고 임영웅 씨면 되겠지라고 직원들은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씨 임영웅을 뽑으면 어떡해. 어? 그럼 누굴 하죠? 그런데 트로트는 나훈아지. 그럼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있으면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질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작업을 당신의 마음까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GPT와 GPTS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GPTS는요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결과값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개발하기 전에 나만의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GPT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우측에 위에 예, 만들기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름에다가는 송진혁 큰아들 미래 상담 이렇게 써놓고요. 설명은 여기 밑에다 쓰는 거예요. 송건호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 GPTS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지침 되면 요리사가 꾸민 아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줘. 그냥 이렇게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스타터는 무엇을 상담해드릴까요? 이렇게만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 클릭하게 돼 있거든요, 이따가. 나머지 지식에는 사전에 뭔가 문서로 만든 것들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얘가 그걸 또 학습해서 또 답변을 해요.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지침에다가만 내용을 넣을 게 아니라 문서로 만든 것들을 넣어놔도 얘가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문서는 뭐냐? 텍스트 메모장 같은 거라든지 글로 되는 것들은 전부 기가 막히게 읽혀요. 단 JPG 파일이라든지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는 상당히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일 업로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보면 우측에 만들기 있죠. 예, 자 만들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나만 보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GPT 스토어 요건 뭐냐면 첫 번째 나만 보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나만 보는 거.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 팀으로 쓰는 거예요. 팀으로. 그리고 GPT 스토어는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면 언젠가는 선점의 효과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만 볼래요 이건 하고 그냥 저장 눌러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사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아들에 대해서 한식 조리 기능 사랑 이거 하고 얘는 요리사를 꿈꾸고 있다라고 미리 말했을 뿐이에요. 그럼 얘는 답변할 때 모든 걸 다 그쪽으로 대답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사전에 계속 창 띄워놓고 계속 우리 아이는 요리사고 뭐고 뭐 이걸 안 해도 되잖아요.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가 그거에 맞춰서 다 대답을 할 거잖아요. 자 이제 GPT 보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큰아들 미래 상담이라고 써놔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무엇을 추천할까? 물어보고 나면 아드님이 요리사 한다면 여러 가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요리 관련 학과 특성화 고등학교 되어져 있고요. 얘는 요리사라고 어느 정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죠. 요리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진학하면 무엇을 추천할까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사전 학습되어 있던 게 한식 기능사 따있고 뭐 따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요리 관련된 걸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직업학교를 연계해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요리 관련된 걸로만 답을 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근데 그냥 ChatGPT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 똑같은 문장을 써볼게요. 그럼 얘는 나오는 답변이 진로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고는 어떻고 뭐하고 원론적인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개인에 관련된 GPTS를 따로 만들어놔요. 창업 강의 진행에 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내 지식 검색 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때 제 책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에 250페이지 돼 있는 게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창업화 시대의 필요성과 뭔가 이런 것들은 제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교환도 원래 2시간, 3시간 걸려서 만들 거 제가 한 번에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거 제 책에 있는 다 단락이거든요. 얘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비서죠. 곳곳에 써먹어야 돼요. 이거를 써먹는 게 1단계예요, 무조건. 10페이지로 구성해갖고 나와 있죠. 그럼 저는 이걸 갖고 템플릿에다가는 강의 템플릿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강의 템플릿 그냥 녹여버리면 사실 어디다가도 욕은 안 먹을 정도로 디자인까지 다 나와요. 이걸로 홈페이지도 만듭니다. 제가 해서 창업 강사를 기준으로 내가 과거에 했던 얘기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자, 아까 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누라 그랬죠. 명확하게 메시지. 밑에 쪽에다가 했을 때 짧고 굵게 브랜딩이 쉽게 이해되도록 만들어.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는 단어를 많이 써서 만들어. 뭐 이렇게 해서 내용 메시지를 막 밑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디자이너에게 전달하는 양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랜딩페이지 기획안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잡아서 쭉 긁는 거예요. 쭉 긁어서. 긁어가지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바꿀 게 있다. 아니 이거 아니잖아. 20년 경력 뭐 멘토이자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창업이다. 교보문고 네이버 베스트셀러 제 거 실제로 올랐던 거니까 얘가 그 내용까지 다 잡아가지고 섬세하게 잡아준 거죠. 이걸 활용을 잘하게 되면 디자이너나 뭐나 나머지는
크몽이라든지 싼 데다 맡겨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근데 크몽에서의 단점 뭐냐면 기획력이 없어요. 가격이 싼 것만큼 너무 기획력이 탄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 외형적인 것과 내 생각을 같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주면 제가 봤을 때 괜찮다. 그럼 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다 나오죠. 컬러 팔레트, 예, 신뢰를 주는 블루 계열과 따뜻한 오렌지로 포인트를 주고 가독성이 좋은 나눔 고딕이나 이 폰트를 쓰고 한눈에 들어오는 짧은 거 SEO 키워드 제한은 이렇게 들어가고 마무리까지 잡아서 싹 다 잡아가지고 얘가 다 만들어서 주는 거죠. 이 많은 데이터를.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걸 들어가서 볼게요.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송진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해놓습니다. 좌측에. 대한민국 CEO고 어떤 것들을 해놨었고 여기 밑에다가 제 기본 증명서부터 회사 소개서부터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 다른 것들부터 제가 관련된 모든 웬만한 것들을 사전 다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왜? 얘는 내 마음을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GPT를 쓰면서도 그냥 이런 거죠. 창업 강사 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들어가요. 이 사람 거 있습니다. 그냥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복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분 아까 이미지 복사한 거 여기다 붙여넣어요.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뭐야? 나는 이 사람 다음에 강의하는데 내가 어필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사전 학습시키고 나면 이분 거 넣어놓고 그럼 이분 강사와 지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바로 나와요. 이건 뭘로 답변드린 거냐면 이미지 있으면 이미지 캡처하거나 이미지 복사하거나 그래서 바로 쓰시란 얘기예요. 지금 GPT-4 옴니버스 모델은 어느 정도의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식을 잘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GPT-S에다가 적용시켜서는 이미지로는 구현이 안 되는데 이런 데는 바로 나와요. 그럼 제가 사전에 지금 많이 학습을 시켜놨던 제가 GPT니까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이분은 디지털 마케팅과 뭐 디지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장점, 단점, 차별성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오죠. 원하는 목표는 되도록이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따와서 바로 활용해라.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그 해당되는 부분을 바꿔주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죠. 잘못된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 얘가 모르는데 지가 아는 척 해갖고 나오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는 저희 테크닉 중에 하나는 꼭 나오죠. 저희가 반드시 앞쪽에 명시해놓는 게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해. 네가 아는 척하지만 네가 본 거랑 네가 학습한 걸로만 대답해라고 얘기하면 확 떨어집니다.자, 수강생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GPTS를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볼 거고요. 그걸로 사업 계획서처럼 어느 정도 양식을 좀 만들어 보고 그걸로 정부 지원금을 탄다. 이게 목표일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바우처예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많이 들어보면은 하다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개발로 만들거나 아니면 혹은 AI 프로그램들을 다수 사용하게 되는 니즈가 있을 텐데 이 바우처만 받으시면은 내년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우처에 대한 사용 금액이 적지 않아요. 과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줍니다. 제가 막말로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총 5개 분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나오는데 일반 분과, 소상공인 분과, 글로벌 분과. 예. 정말 한 번쯤은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돈을 2억 원 가까이 준다라고 하는데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혹시 나는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키워드만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 쓰는 방법이랑 GPT로 기획하는 방법이랑 그런 부분들을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퍼플렉시티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 2024년 모집 공고가 나온 것을 공유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퍼플렉시티 통해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초기 창업 패키지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업을 여기다 지원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이제 나와줍니다. 모집 개요는 어디 어디 나와져 있고 신청 방법이 들어가 보면 K스타트업이라는 데 들어가라고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 창업지원 포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게 나와져 있어요. 여기서 보통은 쳐보죠. 그냥 간단하게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안내 모집 공고가 사업 공고가 전부 다 아래쪽 보시면 몇 년 안에 어떤 기업으로 신청이 나오고 사업 공고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금 PDF 파일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어디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
해놓으면 출처 들어가고, 예. 예,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창업 모집 공고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죠. 그럼 내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기 위해서 24년도, 예, 올해 거를 이제 학습해서 올해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눌러놓고 자, 읽어보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페이지죠? 화면 보시면 18페이지 관련된 문장이죠. 예, 문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못 봅니다. 저희 회사도 이거 못 보고요. 이거 다 보는 사람들 거의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다운로드 받아줬던 거를 GPTS로 바로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GPT 3색 들어가서 GPT 만들기를 들어가서 그냥 구성에다 넣고 내용을 넣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 그냥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모집 공고 설명 그냥 뭐 모집 공고 어차피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지침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식으로 그냥 넣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관련된 사전 학습 문서를 읽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대답해줘. 아직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쉽게 대답해줘. 결과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알려주고 이렇게만 넣어놓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넣어놔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 파일 업로드하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문서를 많이 학습시키려고 하면은 그걸 또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쪼개서 다음 단계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아까 그 18페이지 관련된 문서를 어느 정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만들기를 저 같은 경우는 눌러버리고 먼저 시작부터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넣어놓고 모집 공고가 얘는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를 다 학습하는 AI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면 내 맘대로 다 물어볼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여기서 이제 얘랑은 더 편하게 대화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얘랑 진행했을 때는 더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 마음껏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크리에이터로 얘랑 이제 첫 번째 대화니까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갖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까? 물어보면 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내지 검색 중이 그 문서를 한번 18페이지 된 걸 한번 읽고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주요 확인사항 이런 것들 넣어주고 지원 제외 업종은 뭔지 지원 내용은 뭔지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 하나부터 얘부터 학습시킨 다음에 얘랑 얘기를 해서 결과가 된다 안 된다부터 나오고 거기 안에서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지 여기서 만약에 얘의 답변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잡고 GPT 편집으로 들어가서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뭐 샵샵샵을 사실은 잘 안 쓰긴 합니다. 원래 이제 개발로 했을 때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얘 먹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써주는 게 좋긴 하지만요. 그냥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갖고 있어 하고 여기서 내 나이는 현재 45세야. 그리고 내 사업장은 경기도 수원이야. 이런 것들을 또 넣고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거나 너무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고 또 물어보시고 또 대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학습시키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학습시키고 물어보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물어보고 얘한테 크리에이터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45세고 경기도 수원이라고는 사전 학습을 시켜놨으니까 크리에이터로 지원 사업 중에서 유튜브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서 얘한테 몇 번을 물어보고 나면 이게 어떤 건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유튜브 컨텐츠 제작 사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다음을 확인해야 된다. 창업 후 3년 이내인지 여부.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나는 창업하고 3년 이내다라고 얘한테 학습시켜 놓으면 이 질문 또 안 나오겠죠.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업종이 아닌지 사행성 업종 유흥업 이런 거 아니구나. 이 대답이 나왔었던 거는 아까 비교적 쉽게 대답해줘라는 문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요약을 얘가 해주는 거거든요.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